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매번 실용성 있는 가방들을 리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가방을 만약에 구입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좋을까요? 일단 요즘 노트북은 필수죠. 노트북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책이나 잡지 이런 것들을 손쉽게 보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를 그렇게 자주 타지는 않지만 그래도 국내 여행을 가거나 출장을 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비행기를 이용하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편안하게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안 검색대를 빠르게 통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사이드 포켓도 좀 넉넉하게 있으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 외 수납 공간도 많으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말하고 나니 가방에게 너무나 많은 부탁을 한 것 같네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가방이 있네요. 오늘 소개해드릴 가방은 네, 옆에 보이는 이 가방입니다. 에버키 아틀라스 EKP121 제품입니다. 이 가방의 시리즈로는 15.6인치, 17.3인치, 그리고 17.3인치 캐리어 이런 라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17.3인치 가방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전면을 딱 보게 돼도 지퍼가 엄청 많이 있죠. 수납 공간이 엄청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전면을 보게 되면 일단 가볍게 물건을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지퍼가 달리지 않은 수납 공간도 있는데 이런 곳에다가 잡지나 책들, 뭐 신문 같은 것들 네, 그런 것들을 간편하게 넣어서 다닐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뒤쪽을 보면 또 지퍼가 있는데 여기에도 많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액세서리들을 담을 수가 있는데 이 소리는 액세서리랑 뭐 노트북, 태블릿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보관이 가능하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작은 지퍼가 하나 있습니다. 이 지퍼를 열게 되면 네, 이렇게 작은 공간이 있고 이 펠트 소재의 부드러운 재질로 파우치가 하나 있는데 이 안에는 스마트폰 같은 기스가 나면 안 되는 그런 제품들을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작은 수납 공간들로 인해서 이 공간 사용을 약간 극대화시킨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면에 수납 공간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는 큰 짐들을 또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납 공간들이 이 층마다 있다 보니까 이 배낭 자체, 이 가방 자체를 완전히 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건만 잘 나눠서 보관만 하면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중간중간 물건을 바로 꺼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말 완벽하게 설계된 가방이라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옆쪽에는 이렇게 사이드 포켓도 존재를 합니다. 네, 크기도 네, 이 정도면 넉넉하죠. 반대쪽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고 이렇게 그물망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뭐 물통이나 뭐 우산이나 이런 것들을 넣고 다닐 수가 있고 이 높이 자체가 허리에 맞춘 딱 그런 높이다 보니까 가방을 풀지 않고도 물건을 바로바로 꺼내기에 좋은 그런 위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맨 뒤쪽은 노트북을 보관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노트북 같은 경우는 13인치부터 17.3인치까지 보관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노트북을 보관할 때는 그냥 단순히 파우치 형식으로 넣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분리를 해서 네, 여기에다가 노트북을 보관한 다음에 확실하게 고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고정하는 것도 이 벨크로와 벨크로 스트랩이 있어서 확실하게 고정을 해줘서 노트북을 안전하게 가방에 넣어서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안쪽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안감이 펠트 소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크래치로부터 확실히 안전하게 보관을 해준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노트북과 함께 태블릿도 들고 다니는 시대잖아요. 여기는 노트북을 보관했다면 그 반대쪽에는 이렇게 태블릿까지 보관해서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가방 크기가 되게 넉넉하다 보니까 그 작은 사이즈의 태블릿이 아니라 노트북만한 태블릿 네, 그 정도 사이즈도 문제없이 들어갈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을 보면 여기 가운데가 이렇게 네, 뻥 뚫려 있거든요. 이렇게 뚫려 있죠. 이거는 외부로 비행기 타고 나갔을 때 캐리어와 함께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캐리어에 장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된 가방이에요. 그래서 캐리어 손잡이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확한 사이즈로 제작이 되었다. 이게 에버키 가방만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수많은 기능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에버키 가방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좋아하는 이유가 또 있는데 이 원단 자체가 내구성, 방수 기능성을 가진 나일론 쉘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겉면들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물에 닿았을 때 흡수를 방지, 만약에 물이 묻더라도 쉽게 털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 안 드리게 있는데 이 안쪽에 이렇게 다 주황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쪽 앞쪽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게 촌스럽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왜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도 물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색상이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마우스, 뭐 케이블, 배터리, 충전기 이거 말고도 뭐 다양한 주변 기기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수납할 수 있도록 정말 다양한 포켓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막 중간중간 보여드리긴 했는데 수납 공간이 막 제가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있어요. 그만큼 가방의 모든 기능들을 갖췄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에버키 아틀라스 EKP121 가방 제품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